휴일 가장 화제가 되면서 분노할 만한 뉴스가 드디어 터졌다. 최근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대중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은 2015년도에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남자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 대중들 속을 끓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 남배우 13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성추행 남배우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을 맡은 형사 8부는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촬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루어졌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선 2015년 7월 피해 성추행 당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 도중 상의 단추를 찢고 만지는 등 대본에 없는 행위를 했다며 성추행 남배우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성추행한 남배우는 감독으로부터 극중 아내 역을 맡은 성추행 당한 여배우를 성폭행하는 연기를 지시받았으나 성추행 당한 여배우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지시되지 않은 사정 연기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배우 A씨 성폭력 사건의 주인 당할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배우는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의상이 없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 여배우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대 평범한 애드리브가 아니었다며 당시 남자 배우의 추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 여배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참석자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계 성폭행 및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여배우는 성추행 남배우 A씨가 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며 A씨의 과격 행동에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성추행 남배우라는 키워드는 지난 14일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가해자인 성추행 남배우에 대한 추측과 진실을 놓고 버리는 토론 양상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한때 한 배우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에 함께 올라 해당 남자 배우에 대한 비난이 거세기도 했으나 해당 남성이 가해자인 A씨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피해자 B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당 정보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여성 동료의 치마를 올리며 성추행한 남성이 구설수에 올랐다. 참 이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은 남녀 불문 깊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성추행남 배우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성추행남 배우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영화 촬영 중 남배우가 애드립으로 상대 여배우의 옷을 뜯어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가 싶다. 사심이 들어간 걸로 접수.